아세라이의 선전포고를 할 투표를 하시오. 갑자기? 꼭 얘네로 해야겠어? 지금이 기회인데. 자, 오르티시아로 왔습니다. 자, 영역 안 쓰고 그냥, 근데 그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데, 400명은? 일단 공성을 한번 걸어볼까요? 병지를 또 올려야 되고, 어차피. 영주도 잡아야 되고. 이걸로 이제 유혹을 해서 영주를 잡겠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저기 모이고 있습니다. 제 유혹에 지금 걸려들었어요. 200명 정도가. 계속 오겠죠? 성벽 다 부수면은 때릴 거 없나? 뭐야? 1400명이 와서 쫓아냈습니다. 자, 성벽 전부 부쉈고요. 공성병기도 다 부쉈습니다. 그냥 공격을 하죠. 모이긴 했는데 제부될 실정도 아니네요. 오래 기다려줬는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400명 대 700명. 이거 솔직히 질 수가 없다. 병진도 별로네. 뭐야, 왜 입구 내줬어 갑자기? 뭐 하는 짓이야? 질 좋은 병사들 뭐야 갑자기? 와, 입구 뚫었습니다. 병질이 되게 좋네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강력한 병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400명이나 있던 것 치고는 그다지 안 썼습니다. 40명밖에 안 죽었죠. 자, 오르트시아를 먹었습니다. 이게 대기하고 있던 녀석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네요. 우리나라가 꽤 많이 병사가 이쪽으로 이동했던 것 같은데. 뭐 변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 어떻게 된 거지? 군대들이 일로 갔던 것 같은데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란도 진압을 하고 조금 이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래 나라보다 강하죠. 뭐 단순하게 병사도 많지만. 큰일 날 뻔했다. 와,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은 좀 곤란한데요. 우리나라가 힘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제국이랑 전쟁이 났을 때좀 유리한데. 제국이랑 전쟁은 이제 0%네. 오리게 병사가 줄고 있는데, 자 먹었네? 아, 나 껴주지.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더 강해서 이 사막 나라보다. 여기서 그냥 돌아가도 될것 같습니다. 저 없어도 뺏기거나 빼앗기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 저는 좀 여기에 있겠습니다. 제국을 치기 위해서. 아, 치지 마. 그냥 대치만 하라고. 왜 사막인들을 괴롭히는 거야? 별로 가질 것도 없는 애들인데. 쿠자이트 세력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제국이랑 해야 된다고. 쿠자이트 제국한테 엄청 얻어맞고 저희 나라한테 이러는데 지금 쿠자이트가 세스타다임 뺏겼죠. 그리고 이 모레니아도 뺏긴 것 같습니다. 라베니아인가? 어찌됐건 뺏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먹었을 거예요. 에피노사를 먹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혈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제국이랑 싸우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굉장히 아쉽게 됐죠. 리카롬 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와, 카다의 군대 1300. 야, 뭐 하려고?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칠수 있으면 쳐보라고. 진짜 포위하네? 와, 상대가 이제 공성병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1500명. 굉장히 많죠? 강하긴 하다, 쿠자이트가. 저 병사 다 잡아먹으면 힘 못쓰겠는데, 쿠자이트? 왔다. 1500대 1000명. 붙어볼까요? 이번엔 제가 직접 싸우겠습니다. 자, 공성탑 하나, 공성추 하나 보이죠?
근데 1500대 1000이면은 수성이 이기지 않나? 자손 돌리면은?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 공성 병기가 없는 거죠. 공성 탑이랑 공성 추 하나씩 있는데 탑만 무너뜨리면은 제가 공성 추가 있는 정면만 방어를 하면 되잖아요. 들어가서 원거리는 제가 이제 군위대가 팔라틴의 군위대가 130명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쏘고 있습니다. 아, 질 수가 없네요 이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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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화살을 먹여버렸네 진짜 말 그대로. 자 이리와. 와 정면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오 예, 열렸다 열렸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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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공성탑 부셔버려. 부셔 부셔 부셔. 정면 열렸다. 빨리 탑 부셔야 돼. 반피나 남았네. 아 지금 탑을 칠 때가 아니다. 정면이다. 갑니다. 탑이 튼튼하네 생각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성문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어 뭐야 갑자기 부서짐. 자 못 들어온다고 명당을 잡아버렸죠. 포기하고 간다. 이리와 이리와. 어디서 빠꾸질이야. 탑으로 올라가고 있네 이 치사한 놈들. 이거 정문을 열고 부셔버려. 데미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데미지가 안 뜨는데? 들어가지 마. 갔다가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부셔버려 공성탑. 야 이제 정문으로 들어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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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공성탑 부서줍니다. 와 대박. 아 부서지면 이렇게 죽는구나. 2000 데미지 먹고. 아 정문 든든하죠. 이렇게 방패가 많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숨막히는 방어. 그리고 언덕 위에서는 팔라티네가 쏘고 있고요. 사다리 막 떨어지죠. 사다리 사다리 올려봐 올려봐. 어우 도창. 야 영원히 싸울 것 같은데. 130명 남은 게 이제 마지막이겠죠? 와 다 죽었네. 많이 죽었네. 아닌데 1500 있다 그랬죠. 많이 남았네 그럼. 그래도 뭐 이 압도적인 교환비. 아이고 아이고 나 아니야. 빨리 좀 쏴줘봐. 어이구. 자 볼까요? 아유 교환비 예술이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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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붉은 점이 좀 많이 뜨는데? 어딘가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이렇게 피해서 일로 들어가나 보네. 그쵸. 아 독하다 진짜. 어? 같은 숫자 됐네요? 아 그렇게 많이 못 잡았군요. 적은 한 그래도 한 700명 쓰러뜨린 것 같죠? 좋아요. 아 이거 영주 다 우리 거죠? 자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셋, 여섯, 아홉, 열둘, 12명 영주 12명을 잡았습니다. 처형하죠. 하라 처형해주고요. 에슈르 처형해주고요. 오크혼 처형해주고요. 코레인 처형해주고요. 지구루 처형해주고요. 아바가이 처형해주고요. 야 한 번의 전투로 12명을. 바다르 처형해주고요. 페라 처형해주고요. 참부이 처형해주고요. 엄청 많이 잡았네요. 마림 처형해주고요. 태문 처형해주고요. 후르나고 처형해주고요. 이걸로 끝! 하. 일단 동료 병사는 그렇게 안 죽었네. 어? 뭐야? 서부제국이 선포를 했대요?